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부산 제주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4월도 셋째 주 경마로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요번 주 금토 경마 보니까 뭐 경마가 항상 그렇지만은 노릴만한 아나짜리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좀 몇 개만 걸려줘도 시원하게 한탕씩 좀 걸릴 그럴 경주들이 좀 몇 개가 보이는데요. 제가 그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제주 부산 방송한 것 중에서도 좋은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라이브 방송한 거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제주 2경주, 4경주, 7경주, 부산은 2, 4, 5, 8. 자, 요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4경주, 7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 8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하루 전에, 경주 당일보다는 뭐 하루 전, 이틀 전,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요. 자, 이거 방송 끝나면 아직 안 하신 분들 먼저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이제 만 명 구독자 만 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하나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승부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입니다. 이번 경주의 특징은 9번마 블랙공주죠. 9번마 블랙공주. 직전 경주에 박성광이가 타고 계속 두 번 연속 2착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 선입에 붙어가지고 끈끈한 모습을 보였던 이 9번마 블랙공주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감량 기수를 태워놨어요. 양민재 기수. 제 생각에는 58을 달아도 박성광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뭐가 좀 불안한 거죠. 부담 중량을 좀 빼갖고 외곽에서 선행을 한번 바꿔 밀어보겠다. 요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번마 블랙공주. 자, 근데 요번 경주에 만만치 않게 또 저항을 할 마필이, 이 2번마 진격의 힘입니다. 이 진격의 힘이 직전 경주에 블랙공주하고 상당히 경합을 했었죠. 끝에 가서 한타 밀렸는데, 얘가 9번 블랙공주보다 좀 좋게 보이는 게, 끝걸음이 죽었어요. 둘이 경합을 하다가. 그럼 이게 바닥으로 쳐져야 되는데, 끈끈하게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2번 게이트로 조건도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자, 9번보다는 2번 진격의 힘이 좀 나아 보이는, 마필로 보이고, 자, 이 5번마 장전보배. 직전 경기 외곽 돌면서 끈기를 좀 보였는데 인기 바닥이었죠. 조금 올라오는 그림 보여줬습니다. 자, 3.5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앞에서 선행마가 무너지면 5번마 장전보배. 거기 10번마 청령도라는 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에 요게 그 블랙공주하고 진격의 힘하고 같은 레이스에서 2착, 3착, 4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요 두 마필한테 자력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두마필이 조금이라도 비비고 끝걸음이 무뎌지면 10번마 청명도도 또 날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결코 만만하게 자, 이번 경주에 이 9번마 블랙공주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릴 예정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2번 진격의 힘, 5번 장전보배, 거기에 10번마 청명도 자, 이런 마필들 자, 중에서 달라박스 한 놈을 놓고 공략을 하는 뭐 9번 블랙공주에다가 때리고 나머지 받치는 방법도 있고 블랙공주를 받쳐놓고 안아짜리에다가 배당으로 때리는 방법도 있겠다. 자, 어쨌거나 9번마 블랙공주를 뒤로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A급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2경주에 한번 들어갈 테니까 제주 2경주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2경주 한구라 진하게 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은 노리는 마필 놓고 자신 있게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자, 2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와 7경주. 자, 요거 제주 4경주는요, 제가 어제 이 3번마 특급 열차인데요. 3번마 특급 열차. 현장에서도 뭐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제주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는데요. 요거 뭐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요놈을 한번 강력하게 노린다. 전전경주도 노렸다가 한번 물먹었는데, 한번 더 노린다. 제가 그랬죠? 제가 한번 노렸던 마필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고. 자, 그놈을 달러박스 놓고, 분명히 더 있는 마필인데, 아쉬움이 남은 요놈을 한번 더 노립니다. 자,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방송한 거. 제주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거기에 조철의 설명, 예상 다 들어있으니까, 자,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4경주 꼭 상한가 한방 때릴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서도 야무지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4경주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주 메인이 마지막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2군 중위권들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이번 경주도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 혼전 접전으로 펼쳐질 건데요. 자, 현장에서도 보면 배당판이 아마 붕떠 있을 겁니다. 자, 제주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역시나 달라박스 한 놈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자, 인기 1위가 6번마 백허번개입니다. 이게 김색의 인기 1위가 가요. 저는 이게 배당이 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배당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주력으로 한방 들어갈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게좀 아쉽지만은, 자, 어쨌거나 인기 1위가 팔려도 이거 여러분들 인기 1위가 좀 불안하게 팔리는 게 일단 배당판에서도 보이시죠? 자, 요놈은 주력 한 방으로 때리고 들어가면서, 자, 제주 7경주 역시도 달라박스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요번 경주에요. 상태가 직전이나 예전보다 최상으로 올라와 있는 놈한 놈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 제라한 후배들한테도 좀 조교 상태를 좀 체크를 해놨고,
충분히 때려볼 만하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요거 칠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에요. 제주 칠경주 제주 경마 조철이 상한가 잘 때리죠. 자, 백호번개를 이길 놈입니다. 놓고 일단 백호번개에다가 한방 셸이고요. 나머지 두 마필 정도만 배당으로 안고 가면 요번 경기 이건 무조건 상한가다.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칠경주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자신이 있으니까 자 인기 1위 팔리는 6번 마 백호번개를 이길 놈 백호번개를 이길 놈자 그놈을 달러 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 뭐 6번 마 백호번개에다가 일단 완빵으로 조지는 거죠. 백호번개에다 완짱으로 조지고 나머지 배당 마필 한두 마리 받쳐가면 되겠다. 7경주 메인 승부. 자신있게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부산 경마는, 2458이죠. 2458. 2458이고,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8경주인데요.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홍보 말씀 잠깐 한번더 드리고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요 위에 신한은행 계좌도 있고요.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도 있습니다. 빨간색. 자, 두개 계좌 아무데나 넣어도 되시고, 특히나, 자, 월정액 한달 20만 원 월정액이죠. 월정액을 보통 문자 회원님들보다는 개수가 좀 적은데, 그래도 꽤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저는 월정액으로 좀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자 요금이 좀 많이 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연기하고 딜레이하고 이런 거 저한테 문자 주면 괜찮으니까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정액으로 12회죠. 12회. 4주. 금, 토, 일 곱하기 4주. 그래서 12회 접수분이 20만 원입니다. 하루에 3만 원이면 36만 원이죠. 12회면 36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 할인 금액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월정액 입금하신 분들은 요 아래 빨간색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이경주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똥말들 편성이죠. 자, 제가 이 변마들 접전인데, 이 3번마 벨로시랩터. 3번마 벨로시랩터. 말 그대로 얘도 똥말이에요. 기승기수도 전진구고. 그죠? 그런데 최경마방에서 편성을 잘 맞춰갖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직전 경주 이빠이들이 된 겁니다. 이빠이. 자, 3착이었는데 뭐 한타 결정력이 없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또 늦발까지 하고 그런데 이런 변마들 경주에도 대가리는 있다. 이런 변마들 경주에도 대가리는 있다. 아무리 똥말 경주라도 1, 2, 3등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벨로시랩터가 가장 나은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자, 벨로시랩터를 놓고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는요. 후착이. 얘가 대길이가 가는 거예요, 얘가. 5번 퀸 로맨스. 얘는 뭐딴거뭐 있습니까? 선행. 선행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행을 편하게 가겠느냐? 선행을 편하게 가겠느냐? 뭐 다실바까지 바꿔놓고 열심히 선행 추라이는 하겠습니다마는 자, 4번 초이스로드도 빠릅니다. 초이스로드 빠르고 자, 9번만 나인포스원 같은 것도 외곽에서 빨리 달라붙을 수 있죠.
8번마 이케시도 좀 빠르고. 이게 5번마 퀸 로맨스가 편하게 선행을 가도 저는 최접의 당, 객끼리 지키기가 좀 힘든 경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자, 이번 부산 2경주를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 예측권 10장짜리 한 방, 3번마 벨로시 랩터를 놓고 한방 조집니다. 제가 그랬죠. 똥말 중에서도 1, 2, 3등은 나온다. 모든 조건이 전진굴에서 불안해. 발주 불안해. 그래도 얘만한 놈 없다. 먹을 콩이 있다는 얘기예요. 똥말 경주면 어때? 우리가 맞춰서 먹으면 되지. 뭐 1군 경주라고 우리한테 배당금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똥말 경주라도 맞춰만 먹으면 장땡이다. 3번마. 벨로시랩터를 놓고요. 5번마 퀸 로맨스가 대길이로 팔리는 순간 이거는 승부다. 자, 요거는 현장에서 뭐 받치든지 빼든지 하고 퀸 로맨스는요. 이 3번마 벨로시를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완짱입니다. 요 숨어있는 아나짜리가 저는 거꾸로 역상승식까지 들어올까봐 좀 걱정인데, 뭐 역상승식 들어오면 그거는 뭐 쇠복이고, 복승식 축으로는 일단 3번마 벨로시랩터고요. 5번마 퀸 로맨스를 불안한 대끼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한방 아나짜리 숨어있는 한 놈,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전개가 좀 꼬였던 놈, 직전에 꼬였던 놈. 자, 요번에 부담 중량도 그렇고 코스도 그렇고 상당히 조건이 좋아진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3번마 벨로시 랩터의 완짱으로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2경주 깔끔한 배당으로 큰 배당은 아닙니다. 짭짤한 중배당으로 스타트 한번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 요거 부산 4경주 제대로 한방 요것도 찍어먹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요건 4경주 역시 부산 4경주 역시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 우리 시즌2 힐링 라이브 할 때도 제가 추천 마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죠. 자, 부산 4경주. 제가 3번마 패스트 거는 대가리다. 그런데 자, 이 4경주가 상당히 센 놈들 편성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상승세 마필들 전부 한 칼씩 할수 있는 뭐 승군한 놈도 있고 연투 때리고 있고 다 이래요. 자, 이거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결론은 자, 3번마 패스트 건을 대가리로 놓고 제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 송경윤이고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3kg가 올라갔습니다. 한이바람마주 문제없다. 데뷔전에서 늦발하면서 3착으로 아쉬움이 남았는데 편성 보십시오. 러닝파워 금화데프트 지금 뭐 4군 가서도 날아다니고 있죠. 바로 그 다음 경주 깔끔하게 대가리 치고 전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도 차분하게 올라와서 승군전에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에 블랙맘바 뒷경주에 나오죠. 상대가 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이건 송경윤이가 적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아마 현장에서도 상당히 혼전성으로 팔릴 겁니다. 이 3번 패스트건이 물론 대가리로는 팔리지만 이게 현장에서는 나머지 마필들도 전부 한 칼씩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외곽에 12번 K골드 바도 많이 팔릴 것 같고요. 선행도 되고 출입도 되는 색달 파이터. 직전에 외곽 선입으로 좋은 모습 보였던 동남이노. 제가 전전주에 추천을 드렸던 낙동전사. 만만치 않습니다. 잘 타면 요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걷어내는 게 핵심 포인트죠. 불안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를 싹 걷어내고요. 3번. 패스트건을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요건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한번 갖다 때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첫 번째 메인입니다. 어제 수요 프레시 수요 라이브 꼭 제주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어제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마번 설명 꼭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찍어먹기 승부로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할 테니까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가 바로 연타로 5경주 들어갑니다. 5경주. 국산 5군 1200, 레이팅 35점까지죠. 1200, 조철에 또 주특기, 경주거리가 왔습니다. 부산 5경주 달러박스인데. 자, 4번 멀티히트와 8번 패스트 퓨리가 최접의 당으로 깜빡거리는데. 자, 이거 4번, 8번, 대끼리 맞곤. 너나 많이 사세요죠. 이게 4번, 8번이 들어오려면 기대는 안 맞습니다, 이거. 자, 두 마리가 다 선행인데요. 4번 멀티히트도 직전 경기 인기 대가리 팔렸죠. 외곽에서 선행 조금 밀리니까 바닥 쳐버렸습니다. 자, 8번 마 패스트 퓨리는 어떻습니까? 자, 요것도 박제이가 탔었는데. 출발이 좋았는데 외곽이다 보니까 꾹 잡고 가다가 4착으로 또 밀렸어요. 선행을 못 갔죠. 펜스타 때문에. 자, 그러면 요번 경주 4번, 8번 중에서 선행 하나 깔끔하게 나가겠느냐. 그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 1번 마 태양 으뜸도 이 선행력, 이 12월 18일에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린 놈이고, 승군전 올라와서 이제 숨 죽이고 있는데, 1번 게이트 받았어요. 52km. 한번 쏴볼 수도 있는 겁니다. 1번 마 태양 으뜸 있죠. 자, 3번 마 마이스타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선행으로 올라왔던 마필이죠. 자, 3번 마이스타 있죠. 5번 마 로켓 소리도 이거 미친 척하고 빨리 튀어나갈 수 있는 놈입니다. 육군 데뷔전에서는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던 놈이죠. 자, 3km 권오찬이 또 태워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8번까지. 대여섯 마리가 요번 경주는 선행으로 우글우글 가는 그런 경주다. 그러면 요번 5경주는요,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부산 5경주 달러박스 승부처인데, 요번 포인트는 선행 경합이다. 선행 경합이다. 선행 갈 놈이 많다. 그죠? 1번 태양, 마이스타, 멀티히트, 로켓소리, 패스트퓨리. 이거 다 선행입니다. 자, 선행 경합이 치열한 이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따라오고 중간에서 날라올 조철에 달러박스가 딱 걸린 대가리가 있다. 딴 놈들은 몰라도 요 놈은 왔다. 요놈은 왔기 때문에 조철에 자신 있는 축을 놓고 들어가는 부산으로 세 번째 승부처 오경주는 뭐 이거저거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선행 경합이 눈앞에 훤히 펼쳐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4번, 8번 대끼리만큼은 시원하게 꺾고 따라와도 되는 차분하게 따라와서 한칼 날릴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세 번째 승부 깔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승부처는 부산 마지막 경주, 부산 8경주예요. 혼합 3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요거 재밌습니다. 자, 오늘 8경주가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야, 이거 4번만 스타마타죠, 스타마타. 뭐, 너도 1이고, 나도 1이고, 다 너도 나도 인기 1이에요. 그냥 뭐, 부산 8경주 보면, 뭐, 최근 그래프가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가리 안 보겠습니까? 자, 1착, 3착, 2착, 1착. 최근 4전 동안 2승에 2착 한 번, 3착 한 번. 김동영이가 아무튼 요즘 날라다녀요. 자, 근데 4번만 스타마타. 얘가요, 경주 전개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나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이게 전점 경주에서는 권오찬이가요,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그죠? 권오찬이가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권오찬이가 두번 인기 대가리 팔리고 하나는 3착 삑사리가 났고 그 다음 경주는 선행 가서 아들 보스한테 따였어요. 자, 그 다음 경주가 문제인데 전 경주가 김동영이가 인기 2위 대끼리가 팔렸어요. 덜커덕 늦발을 합니다. 늦발을 하고도 이거는 김동영이가 잘 탔다기보다도 왜잘 탔다는 소리를 제가 안 하냐면은 발주가 늦었는데 외곽에서 끌렸어요. 이게 끌리면은 중간에 힘을 잘못 쓰면 부러져야 정상인데 말이 알아서 끌고 들어오더라. 그러면 스타마타가 과연 그렇게 좋은 말로 능력 있는 말로 보이면 제가 이거를 왜 달러박스를 한다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이거는 요번 경기 인기 1위는 아닌 것 같다. 예. 하지만 인기 대가리로 뭐 전대지 5월 대가리예요. 그죠? 뭐 깔끔하게 그냥 여기 대가리 잡아놓은 거 하나도 없잖아. 와, 이거 뭐 조철의 눈가리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사회 PDF가 대가리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PDF예요. 자, 우리 예상가들이 자, 이런 경주 오두마번 잡을 때 일단은 4가 들어갑니다. 그죠? 일단은 4를 놓고 뭐 5, 6, 7, 8. 자, 이러고 오두마번 잡아요. 물론 4를 두 번째 놓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놓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지만 대부분이 다 4를 제일 앞에다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 1위가 금방 종합지에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요런, 이렇게 잡히는 인기 1위를 인정을 할 때도 있고, 공부하다 보니까, 넌 아닌 것 같아.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제 조철이 눈깔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눈깔을 믿고 공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컨드 메인. 예측권 20장 조철의 달러 박스를 놓고 저는 들어갈 겁니다. 자, 달러 박스를 놓고요. 아, 이 4번만 스타마타 배당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한번 째려보고 요거를 주력으로 한방 때릴지 방어로 하고 이게 노리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아나짜리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차라리 주력을 하고 4번 스타마타를 본전만 받쳐놓고 여기다가 주력을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상태가 쭉 보면 나오죠. 어쨌거나 이 달러 박스는 변함이 없는데 4번을 주력으로 할까 방어로 할까는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인기 대가리 4번만 스타마타 남들이 뭐 보든지 말든지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따로 있다.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놈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오더라도 후착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조철이 대가리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우리는
스타마타 인기 1위에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 경주를 공략을 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부상 경마 예상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제주가 2경주, 4경주, 7경주, 부산은 2, 4, 5, 8.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와 7경주, 제주, 부산은 4경주와 8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금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